안녕하세요, 게이빨입니다. 오늘이 그 우리나라 절기 중에 가장 더운 날인 대설이라고 합니다. 진짜 밖에 너무 덥습니다. 지금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휴가 때까지 계속 더울 것 같아요. 비가 당분간 또 안 올 것 같네. 보니까 장마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9월달까지 죽었다 하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얼굴에 선크림이나 열심히 발라야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홈리스님께서 돈가스 집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셨거든요. 그 진주 상평동에 있는 토피 돈가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 보니까는 동네에서 진짜 오래된 옛날식 그 납작한 돈가스 있잖아요. 그런 돈가스 집인데 요즘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입지를 다진 그런 돈가스 집이라고 합니다. 저는 홈리스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알게 된 곳인데 진주 오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오부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 뭐냐 납작한 돈가스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. 그 삼거리 국수 근처 지도를 보니까 삼거리 국수 근처대요. 오부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삼거리 국수. 그 삼거리 국수 근처에 있는 토피 돈가스에 가서 오늘 9,000원짜리 정식을 시켜 먹어볼까 합니다. 정식은 돈가스, 함박, 생선가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. 그 9,000원짜리를 먹으면서 호사를 한번 누려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번 가볼게요. 미세먼지 없이 정말 맑은 날인데 대신 정말 타죽기 직전까지 가는 날씨네요. 길가에 있는 돌들이 다 가열이 되어가지고 걷기만 해도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. 아 진짜 여기 왕돈가스 간판이 친근하네요. 진짜 촌스럽긴 한데 왠지 내가 자주 가들 것 같은 그런 간판입니다. 마음이 쏙 드네요. 메뉴판에 보이는 뚝배기 스파게티가 뭘까요? 고구마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 노란 빛깔의 옥수수 스프입니다. 중앙에 플레이크가 조금 몇 개 올라가 있고 맛있었어요. 진짜 옛날에 먹던 그런 맛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무슨 스프입니까? 옥수수 스프 같은데 느낌이. 쪽팔리네. 직접 만드신 스프는 아닌 것 같죠? 제가 주문한 돈가스는 9,000원짜리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. 세 가지 스타일의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데 일반 돼지고기 돈가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는 함박스테이크인데 튀김옷이 입혀진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거는 생선가스입니다. 9,000원에 세 가지 메뉴 양도 적당하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보니까 소스는 여기서 다 만든 것 같아요. 돈가스 소스가 시판 소스랑 틀리게 신맛이 좀 더라고요. 특유의 불고기 소스 향이 전혀 안 나는 게 여기서 만든 소스의 느낌이 났습니다. 그리고 방금 칼질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골목식당에서 봤는데 잘 만든 돈가스는 숟가락으로도 잘린다 해가지고 따라했는데 진짜 잘 잘리네요. 얇은 옛날 스타일이네. 두꺼운 식도 좋은데 이런 얇은 것도 저는 나는 데도 좋더라고요. 아삭한 맛이 더 깊잖아요. 내 개인 취향은 네. 얇아서 튀기면 얘가 이렇게 끝이 뒤집어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. 모양도 이렇게 큰가?
튀김 옷 있는 함박을 처음 보는 거. 함박은 튀겼기 때문에 그 돈가스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함박 특유의 제가 얼마 전에 함박을 만들어봤는데 고기 향이 두껍게 하니까 진하게 나더라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봤어 하는데 함박을 한번 만들어 집에서 만들어 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 집에 누린내 없이 진짜 고기 육향, 육향이 참 좋더라고요. 잘 만들어서 잘 튀겼어요. 늘 누린내도 잘 잡았어요. 그리고 생선가스 예. 절친이 타르타르 소스 묻혀가지고 먹었는데 아 생선가스 맛있더라고. 다음에 또 오면은 생선가스만 따로 주문해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. 솔직히 제 세 가지 돈가스 중에서 생선가스가 제일 맛있어요. 제가 만든 건 육향도 많고 누린내도 많고 인티한 뭔가 정리 안 되는 맛. 생선가스 이거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톰리스님이 진짜 좋은 돈가스 집 하나 소개시켜 준 것 같습니다. 저는 가가지고 9,000원짜리 그 정식 메뉴를 먹었거든요. 메뉴를 시키니까 진짜 손바닥보다 조금 큰 돈가스 하나에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생선가스 이 메뉴로 해가지고 한 접시가 나왔어요. 소스는 시판 소스가 아니고 집에서 직접 만든 소스였는데 제가 맛을 보니까 그 시판 소스 중에 있잖아요. 그 까만색 그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그 소스 맛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. 그 소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시큼하면서 딱 쎄한 맛이 나는 그런 소스거든요. 보통 돈가스집 가면 그 소스가 거의 다 섞여 있어요. 그 소스 있잖아요. 다 섞여 있는데 이 집은 그 맛이 전혀 없고 그냥 신맛이 거의 없는 류의 그 빨간빛이 나는 돈가스 소스였는데 나름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돈가스는 제가 그 백종원 골목식당에 보니까는 숟가락으로 끊어도 끊어야 잘 끊어지는 돈가스가 폭신폭신한 맛있다고 해가지고 따라 해봤는데 이 집도 숟가락으로 충분하게 잘라서 먹을 칼 필요 없었습니다. 숟가락으로 다 잘라 먹었거든요. 입에 전혀 부담 없이 씹고 튀김이 잘 튀겼더라고. 돈가스라기보다는 튀김을 먹은 느낌이거든요. 보통 잘못 튀긴 거는 보면 먹다 보면 입천장이 다 긁히고 그런 좀 질긴 느낌이 나는데 이 집은 전혀 그런 느낌 없었어요. 제 입천장은 진짜 완전 무사한 상태로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. 느끼한 맛도 없었고 참 잘했네 하는 느낌 들었어요. 아, 젤 앞에 스프를 주던데 스프는 진짜 추억 돋는 그 옥수수 스프 맛이었습니다. 옥수수 스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 딱 그 스프 받자마자 이런 여기가 진짜 내가 아는 돈가스 집이구나. 요즘에 일본 스틱 뭐 있잖아요. 그런데 말고 예, 어렸을 때부터 가던 그런 돈가스 집 한 느낌이 바로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. 아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가 튀김옷이 입혀진 함박 스테이크 처음 봤습니다. 여기서 그 저는 돈가스 조그만한 거 함박이라고 하고 막 내놨나 해서 잘라봤는데 안에 진짜 튀김옷이 입혀진 이 두꺼운 함박 스테이크가 들어있었어요. 제가 얼마 전에 함박 스테이크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두껍게 해가지고 좋은 고기를 썼는데도 그 익히니까는 안에 누린내가 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집은 육향만 나고 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게 참 좋았습니다. 튀김도 딱 적당했고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가니까는 끝나네요. 점심시간 들어가서 한 12시 10분 되니까 손님이 어마어마하네요. 저는 손님 별로 없는 가게인 줄 알았어요. 지나가다가 근데 역시 이 라인은 여기 삼거리 주대가 삼거리
후추집이거든요. 이 라인 자체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인가 봐요. 맛있는 음식집도 있는 것 같고 저 앞에 또 큰돌곰탕도 있거든요. 이 라인이 좀 되는 라인이네요. 아, 오늘 진짜 잘 먹었습니다. 곰리스님, 이런 좋은 집 좀 더 추천해 주세요. 밥 먹고 나오면서 삼거리에서 국수 하나 먹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겠습니다. 그리고 오부장님이라도 같이 있으면 둘이 가서 먹을 건데 또 혼자라서 또 가면 또 튕길까봐 겁이 나고 또 못 가겠네요. 아무튼 오늘 점심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양도 많았거든요. 웬만한 좀 배 작은 남자분들은 정식 먹으면 좀 남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무사히 다 먹고 나왔습니다. 그럼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이빠이.